6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70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6일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9,771명으로 집계돼 4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정부는 분만과 투석, 소화 등 특수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